여기서 말하는 조지핑은 조원진을 말합니다. 왜 조지핑이냐? 조원진이가 왜 조지핑이냐? 시지핑을 여섯 번 만났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주석인 시지핑, 중국에서 14억 인구에 우두머리인 시진핑이 조원진을 왜 여섯 번 만났을까요? 중국 관측 사업하는 거 이야기해라, 사업하는 거. 한샘, 한샘. 한샘 쓰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한샘 쓰지 마세요. 중국 겁니다. 그리고 여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시제. 민주당의 이광재, 안희정. 이들 전부 다 친중물이죠. 친중물이. 김무성, 나경원. 이들이 탄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저 누구? 중앙일보 그 회장 이름 뭐지? 중앙일보가 아니고 아 그 저 뭐 집에서 아 이름 갑자기 홍석현 어어어 탄핵의 홍석현 여시제 그 우두머리가 최고 중국의 서열 1위가 누구냐면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입니다. 조원진은 탄핵 세력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야를 외쳤던 자가 조원진입니다. 그리고 조원진은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을 처절하게 밟았는 놈이 조원진입니다. 조원진은 탄핵 시기 때 최순실, 정유라 특검 먼저 해라, 구속 수사해라. 잡아와라, 독일에서 잡아와라. 독일에서 잡아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최순실과 정유라를 경제 공동체로 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역적 조원진은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는데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임명진 종북 빨갱이와 목사와 전국 투어를 했습니다. 그랬던 조원진이가 박근혜 대통령 사랑한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동안 태극기 집회하면서 500억을 그다았는데 세금도 내지 않았고 500억을 그다서 지금 이제 장부가 없어요. 장부가 없고 이 조원진이가 지금까지 한 짓은 바로 당을 사당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교주화를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손톱만큼도 이득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부활을 해야 되고 앞으로 다가오는 2년 뒤에 바로 국회의원의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 뿐만 아니라 보수 국회의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자가 유승민, 김무성 그리고 윤석열의 당선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역적 조원진입니다. 지금 역적 조원진은 바로 중국산 저 조화를 가지고 지금 발암물질입니다. 저거를 하고 사자 있고 앞에다가 저 사자 앞에 발암물질 저거 하고 있고 나라가 되겠나? 사진첩도 지금 이제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태극기 3월 11일 날 했다 긋는 거 우공당 우리 공화당이 한 게 아니고 조원진이가 한 게 아닙니다. 탄기군이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텐트도 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부활을 지금 처절하게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중국 간첩 조원진입니다. 역적 조원진은 탄핵에 김무성, 유승민, 62마리보다 재질이 가장 나쁜 놈입니다. 100배는 더 사악한 놈입니다. 역사와 그리고 하나는 결코 역적 조원진에 대해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자네가 그 우리 공화당의 그 서울시장, 경주시장 나온 거 이야기 좀 해봐라. 2018년 6월 10일, 10일 날, 13일 날 경주시장 나온 사람입니다. 2018년 6월 13일 1억 5천만 원을 썼는데 1억 5천만 다 쓰고 난 뒤에 조원진이가 어떤 짓을 했느냐? 같은 당원을 시켜가지고 전날 고소를 했어요. 무슨 고소? 선거법 고소를 했습니다. 지가 공천도 놓고 지가 고소하는 겁니다. 그게 역적 조원진입니다. 그리고 책일간을 감옥에 보내자라고 유튜브에서 선전할 때 960명이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 서명운동 잘한다고 조원진 나가 악수 모았던 놈이 역적 조원진입니다. 왜 조원진은 나를 그렇게 미워했느냐? 진정한 박근혜 대통령 잠깐만 사람입니다. 그 서명했는 유튜버들 이름 좀 공개해봐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일 그 명당 갖고 와, 다음에 명당 갖고 와서 다 공개하자. 그렇게 조원진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 매장시켰던 사람 중에 KBS 14년 동안 했던 정명 아나운서는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합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경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바로 한양대 교수인데 그분 또 지금 현재 거의 폐인 상황이고 그리고 경북도당위원장 김봉규 도당위원장도 비참하게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강덕수도 쫓아냈잖아. 강덕수. 강덕수 위원장, 대구시도 위원장, 강덕수 위원장을 쫓아내는데 그걸 왜 쫓아냈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바로 JTBS 손석희가 거짓 방송을 했는데 5일 만에 조선족이 서울역에서 5만 명을 데모했는데 집회를 했는데 그걸 밝히자 할 때 조원진이가 처절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거 말 발언 때문에 강덕수 위원장을 쫓아냈습니다. 역적 조원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중국 간첩입니다. 시진핑을 6번 만났는데 시진핑이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6번 만났는데. 그리고 중국 양이 외무부 장관이죠. 수십 번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조원진은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부활을 처절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에서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전부 다 거짓말인데 2017년 3월 10일 날 외국 시민 5명 돌아가시는데 그거는 우리 공화당의 소속도 아니요. 그리고 조원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당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도 동영상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 조원진이가 저를 경주시장에 공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자당 후보를 고소하는 놈이 역적 동료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해. 2018년 6월 13일 날 제가 경주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경주시장에 공천을 누가 줬느냐? 조원진이가 주었습니다. 자, 그 당 이름 이야기하고 당 이름 이야기하고 당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에 조원진이 공천을 주었고 경주시장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2018년도 몇 표 받았노? 1560표 받았습니다. 조원진은 700표 받았죠. 대구 경주. 아니 대구 경북 700표. 자네는 경주만 1560표. 그리고 그 조원진이가 약속했던 건 다 거짓말 쳤습니다. 조원진은 입만 열면 개불안을 치고 있습니다. 당의 우리 공화당의 홈페이지 보면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강령에 7대 강령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신, 대한애국당에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라는 정신이 있는데 바로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역적 조원진입니다. 자, 역적 조원진에게 지금 빌보를 묶는 놈은 뭐라고 보느냐? 중국 간첩 앞잡이들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무서운 게 북한도 아니고 또 일본이 아닙니다. 물론 북한도 무섭죠.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그 동북공정에 가장 앞장서는 놈이 누구냐면 역적 조원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이 있고 경기도의 포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국은 우리나라가 김치가 적을 거다 하고 또 한글도 적을 거라 하고 아리랑도 적을 거라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도 적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간첩이 가장 무서운데 바로 대한민국에는 중국 간첩이 많은데 그 서열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중국의 간첩 조원진이라는 것입니다. 조원진은 여시제를 만들어서 여시제가 뭐냐? 바로 홍석현이 알 겁니다. JTBS 회장 홍석현. 그리고 뭐냐면 이광재. 뭐고 노무현의 그 앞잡이 이광재, 안희정 이런 나경원 이런 자들과 엮어서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짓을 하고 있죠. 그런 여시제를 만든 놈이 누구냐면 조원진입니다. 조원진은 철저하게 시진핑의 앞잡입니다. 시진핑이 얼마나 조원진을 좋아했으면 여섯 분이나 만났겠습니까? 외무부 장관이 양이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조원진 같은 놈을 수십 번 만났겠습니까? 조원진은 중국 간첩입니다. 그런 조원진이 중국 간첩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사조에서 온갖 폐하 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역적 조원진은 반드시 하늘이 심판할 것입니다.